How are you? 자, 오늘은 포켓몬 카드깡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거 타임게이저 신작팩 깐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신작팩이 또 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온지 얼마 안된 빠밤 다크 판타즈마. 저번에 뽑았었던 배틀리전이랑 박스 모양이 똑같아요. 이게 아마 강화 확장팩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어카드가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팩인 것 같아서 요 일반 팩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요번 다크 판타즈마도 배틀리전과 마찬가지로 CSR 등급과 CHR이 나오고요. 근데 특일 카드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이 박스 보자마자 이건 못 참겠더라고. CHR 피카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노말 카드조차 아 피카츄 일러 너무 커요워서 오늘 피카츄 얻는 게 목표입니다. 저번에 일본판 배틀리전에서 이슬이 뽑은 이후로 완전 핵 다이아 손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카드 리스트들을 좀 살펴보니까 엘레이드랑 러브트러스 엄청 인기 많은 애들이 등장하는 카드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CHR이 더 이쁜 것 같아. 팬텀도 나오고 막 잠만보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카츄야 한번 기운을 느껴봐. 어때? 여기 너가 있는 것 같니? 제가 요 근래 느낀 게 뭐냐면 초반에 좀 많이 떠가지고 이거 잘하면은 앞에 첫 번째서 레어카드 등장해버릴 수도 있어. 다크 판타지마 대망의 첫 팩 누군가요? 이번에도 희스지방에서 나왔던 포켓몬들이 주로 나오는 팩이라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이게 그 희스이 조로아크 진화전 애잖아. 희스이 조로아. 이게 또 조로아크가 되면은 상당히 뭔가 구미호 같은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 요건 약간 커여운 북극여우 느낌일까? 계속해서 오! 바로 나와버렸네요. 이게 그 희스이 버전 러브로스잖아요. 사랑의 수호신이래요. 난 처음 봤어. 이런 나방이가 세트로 나왔네. 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좀 지저분하게 생겨서 제가 벌레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다음 두 번째 팩 피카츄! 피카츄 나와! 개무사가 지난 실쿤 넘어서 확실히 강화 확장팩이라 그런가 레어 카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어? 뭐야? 원래 그 상인애 아니었어? 오 이거 생긴 게 다른 거 보니까 너 뭔가 중요한 녀석이구나? 이것도 처음 알았네? 이게 그리고 레토무였나요? 아 로토무 이게 기억하기로는 막 포켓몬 도감 모양도 있고 뭐 그러던데. 자 다음 세 번째 팩 아직까지는 뭐 크게 입질은 안 오네요. 오늘은 제가 CSR 이런 애들보다는 진짜 피카츄가 목표라서 에이팜이라는 녀석이고 파라스였나? 그렇지 파라스 이 뭔가 랍스터 같이 생긴 녀석 진화하면은 파라섹트가 되는데 파라섹트의 본체는 가재가 아니라 그 위에 달려있는 버섯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괴담인지 뭔지 그 썰을 듣고 참 섬뜩했었어. 거기에 와우! 아 여기서도 그거 나오는구나. 찬란한 시리즈 나오네요. 찬란한 희스이 버전의 포프니크. 이 찬란한 시리즈가 보시면은 와 굉장히 역동적인 반짝이 보이세요? 이것도 한 상자에 한 개밖에 안 들어있는 카드라 귀한 녀석입니다. 오케이 고스트 주베또 나와? 이건 1세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 마인맨 희스이 조로아크 브이스타. 제가 말했죠 희스이 버전은 조로아크 되게 우아한 구미호같이 생겼다고 했었는데 브이스타라서 이거 조로아크의 그 흰색 털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와 확실히 전국도감 800마리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많이 봤겠지 하다 싶다가도 모르는 포켓몬들이 너무 많아. 오 잠만보 어서와. 잠만보 언제나 환영이지. 자 다음은 또 누굴까요? 나왔다! 아 근데 이게 미러카드가 나오면 참 좋을텐데 피카츄 이거 일러스트 보이세요? 나 이거 보자마자 얘는 무조건 레어카드로 하나는 얻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예쁘면서도 그 특징 잘 잡고 배경까지 그 커요한 피카츄의 모습 그대로 너무 잘 담았습니다. 노말이지만 거의 뭐 최애 카드 등급 예정이에요. 거기에 골뱃. 이야 골뱃 오랜만에 보네. 아 말하자마자 나와버렸네. 버섯이 본체라는 이 괴담의 주인공. 얘가 CHR로 나왔었네. 아 그러면 피카츄 CHR 못 얻을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다음은
또 누굴까요? 고스트 넘어서 이제 슬슬 괴룡몬까지? 헬스 열심히 해서 딱 근육 펌핑 오지게 한 다음에 산책하러 나온 거지. 유산소 운동하려고. 아니 파라셋도 좀 그만 좀 나와줄래? 어! 거기에 자포커이래. 고스트 미러카드네요. 고스트 미러카드는 이거 일러스트랑 반딱이 있는 거 잘 어울린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 피카츄 미러카드 얻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러카드 진짜 잘 나왔거든요. 뒤에 몬스터볼에서 딱 그림 그려져 있어서. 짠, 로톰으로 넘어서. 야 얘는 뭐 같이 모여있는 게 무슨 가라르 친구들처럼 모여있네. 뭔가 로켓한 애들 느낌 나는데. 야적 세자매라고 합니다. 오 히스의 조로아크 레어카드까지. 와 라이츄 미러카드까지 등장했다. 이러면 단 하나 피카츄만 나와주면 돼. 제가 은근히 여러 박스 깔 때보다 한 박스씩 깔 때가 더 잘 나오는 그런 게 좀 많거든요. 어! 픽시인가? 픽시야, 프린이야. 뭐지? 자, 일단 중복 애들 많이 나오고. 오, 팬텀. 알통몬 뭐야? 여러분, 알통몬은 실존했습니다. 이거 실제 배경에 알통몬 올라와 있는 느낌인데? 요 일러스트는 좀 웃기네. 와, 근데 오늘은 마지막에 나올 모양인데요? CHR도 안 나왔어. 하나밖에. 이 두 장은 들어있지 않나, 최소? 자, 삐삐 나오고. 자, 분볼. 히스이 분볼 넘어서. 아니, 화강돌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 돌도 포켓몬이에요? 아, 뭔가 얘, 이 소녀도 되게 귀신 보는 그런 저주받은 소녀 느낌이 짱 나네. 아, 이제 진짜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아! 하! 카츄야! 너 왜 노말로 나왔니? 미러로 나오란 말이야. 자, 주베. 얘 진짜 중복들만 나온다. 아, 골뱀 미러도 나오는데. 이제 하나쯤은 나올 때 됐는데. 피카츄! 피카츄 레어! 나와주세요! 너가 브이스타가 나오면 이제 브이스타는 끝인 거잖아. 에이, 설마 SR 카드도 없진 않겠지? 이제 슬슬 SR 카드 나올 때 됐는데요? 어? 어? 이제 남은 팩 한 5팩. 야 오늘 또 유튜브 각 잡아주려고 마지막에 등장을 하나 이게 또? 가츄야 한번 나올 때 됐다. 아니야 너 알통 센 거 알겠으니까 들어가고. 와 오늘 뭐 히스이 조로아크 특집이네요. 뭐 V까지 나와버렸네 이거. 파라셋트 미러카드. 아 결국에는 피카츄 미러는 못 얻는 걸까? 아 CHR은 저걸로 끝인가 이제 그러면? 어? 이거 좋은 거야 뭐야? 세자매 SR 카드 등장. 가격을 한번 볼까요? 와 대박. 뭐지? 아 근데 세자매 정도는 뭐 꽝은 아니네요. 아까 그 빡빡이 스님 나왔으면은 7,000원이었어요 여기서는 제일 비싼 게 성화라고 그 빨간 머리 애가 나오는데 걔가 한 7만원 정도 하네요. 3명이나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아쉽다. 아직 몰라. 오늘의 최종 목표는 사실 피카츄 미러였잖아요.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아 원로나 그렇지! 나온다! 잠깐만 CHR 종류가 총 6종류인데 딱 3개 중에. 어허허 우리 피카츄 낮잠 너무 이쁘게 자고 있는 피카츄의 모습이 담겨있는. 아 너무 예쁘게 자고 있는 피카츄 CHR 획득 완료입니다. 이거 근데 일러스트 진짜 잘 뽑혔다. 피카츄 미러는 있을 것인가? 노말 미러. 그래도 피카츄 나름 목표 달성 완료.